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도 눈에 띄게 커졌지만 몸이 점점 탄탄해져 가는 만큼 부상도 잦다. 운동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멍들고 찢어지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도 무겁게 할 경우 이제 어깨도 다치고 부상은 잦습니다 이게. 늦은 밤 텅 빈 체육관에서 그의 운동은 계속됐다. 아직 인적이 드문 새벽, 김영아 씨가 달리기에 한창이다. 매일 출근하기 전 2시간씩 달리기를 하는 그녀. 그녀는 마라톤계에선 유명한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다. 아, 보통 새벽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20km 정도밖에 못 달려요, 요즘에는. 달려서 힘든 게 아니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잠하고의 싸움이 좀 운동하고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출근하는 김영아 씨. 그녀는 평범한 은행원이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그녀의 생활은 남다르다. 점심시간, 식당 대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근처 체육관. 이곳에서의 운동은 새벽 운동에 이어 그녀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다. 점심시간에 주로 하는 운동은 근력 운동.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운동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운동이 끝나면 이곳에서 혼자만의 조촐한 점심 식사가 이어진다. 점심시간에 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채소 위주의 도시락으로 그녀는 점심 한 끼를 해결한다. 서울의 한 마라톤 대회. 한여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매주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마라톤에 푹 빠져있는 김영아 씨. 출산 3개월 후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을 정도로 달리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대단하다. 운동 마니아 오성진 씨와 김영아 씨. 과연 그들이 운동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베타엔돌핀이 분비된다. 베타엔돌핀은 신체적 고통을 잊게 하며 몰핀과 같은 마약을 복용했을 때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김영아 씨와 오성진 씨, 과연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몸에 무리는 없는 걸까? 우리는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근육 초음파 검사와 근관절 검사 등을 통해 근육과 뼈의 상태를 진단하고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해 기초 체력을 알아봤다. 김영아 씨의 경우 체력 평가, 심폐 기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근관절 기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좌우 무릎 근관절 기능의 차이가 모두 30% 이상의 차이를 보여 위험한 상황이었다. 김영아님의 무릎 상태는 퇴행성 연골증을 갖고 계신데요. 우측 무릎에서 좀 현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라톤을 해오면서 무릎 연골이 좀 빨리 닳아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성진 씨의 경우 체력 평가를 제외한 심폐 기능과 근관절 기능 모두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특히 심폐 기능이 20대 남성의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중성 지방의 수치였다. 오성진님의 경우에는 비록 헬스 운동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중성지방이 높다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신 건데요. 이것은 바로 한 가지 운동을 지나치게 집착해서 너무 많이 하실 때 발생하는 일종의 운동 편식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이때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섬유들이 찢어지게 되는데 운동 후 근섬유가 스스로 재생 반응을 나타내며 복구를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더 진행되면 탄수화물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발생한다.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젖산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적당한 휴식기 없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젖산이 축적되는 것이다. 오성진 씨의 경우 계속된 근력 운동이 젖산을 축적시키면서 중성지방을 높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중성지방 축적을 더욱 촉진시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 매우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에 좋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입니다. 슛! 골! 박지성! 운동선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몸이 튼튼하고 강인한 이미지가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의 태극전사들, 그 감동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태극전사들은 잦은 병치레로 인해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태극전사의 든든한 캡틴 박지성 선수. 그는 사타구니 부상을 당해서 월드컵 직전에 열린 스페인전에 결장을 했었죠. 나이지리아전에서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켰던 박주영 선수는 그리스전 전에 미열 증세를 보여서 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수비의 핵심인 조용영 선수는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그리스전을 앞두고 간신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수들의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훈련장. K리그 소속 한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이 한창이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지칠 줄 모르고 뛰는 선수들. 훈련이 끝나면 1, 2kg의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다. 90분 동안 이어지는 고된 훈련 뒤엔 부상자도 속출한다. 뛰는 도중 무릎을 다쳐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한 선수. 훈련하다가 이제 좀 아무래도 하기니까 약간 힘든 운동을 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무릎이 약간 좀 무리가 가가지고요. 약간 좀 안 좋은 상태래가지고 테이핑하고 운동하고요. 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을 챙기는 사람은 바로 의무 트레이너.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일이 선수들을 돌아보며 몸 상태를 체크한다. 강도 높은 훈련 후에는 선수들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채 많이 먹으라니까. 바나나 먹고 있어? 바나나 운동 끝난 때만 먹어요. 하루에 몇 개씩 먹어? 두 개씩. 그렇지. 면역력 저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직후 선수 관리는 의무 트레이너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다. 지금 우리 제철 과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체력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면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선수들이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굉장히 쉽고 뭐 흔한 이야기로 뭐 감기 몸살로 앓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든지 불면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일단 운동 끝나고 나면요. 항상 바나나를 두 개 정도 먹고 주스랑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랑 같이 항상 먹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3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이 챙기는 것은 다양한 과일과 영양 보충제들. 냉장고 안에도 각종 건강 보충제들로 가득하다. 뭐 이온 음료도. 한약이에요? 네, 보죠.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이고. 홍삼 그냥. 에키스 같은 그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우리 몸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된다.